고맙고 많이 사랑해. 개인 작가던데? 이야 기가 막히다. 미안함도 많이 생기고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든 것 같아요. 무조건 가면 잘해줘야 되겠다. 무조건 가면 잘해줘야 되겠다. 떨어지지 말아야 되겠다 식구들하고. 그런 생각. 꼭 내가 우리 식구들 옆에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 선물이 하나 있는데 보실래요? 안녕하세요. 저 우대 정글이요. 전혜빈입니다. 우대가 아닌가? 우대 정글이요. 전혜빈입니다. 우대가 아닌가? 우리 애기, 우리 저희 같은 소속사 후배인데요. 혜성아, 네가 이번 경험을 통해서 남자가 되었기를 바래. 물론 남자지만, 넌 굉장한 멋있는 남자지만 이 굉장히 귀중한 경험을 통해서 얻는 것도 많을 것이고 느끼는 것도 많을 것일 것 같아. 그래서 협력해서 잘 도와드리고 건강하게 잘 있다가 와. 오지은 씨, 또 유일한 또 홍익점으로 정글의 법칙팀에 합류되셨는데요. 지금쯤 얼마만큼 힘든지 저는 상상이 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얼마나 큰 그 불안과 공포와 그 체력 저하로 힘들어하고 계실지 너무 저도 이제 상상이 가는데요. 이럴 때 있을 더 으쌰으쌰 많이 웃고 많이 즐기시고 예쁜 것 아름다운 것들 많이 느끼시고 오시길 바랄게요. 그게 가장 크게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건강 조심하시고요. 먹는 거 조심하시고요. 우리의 영원한 족장님 병만 오라버니 정말 그 큰 책임감과 오빠만의 그 뭐랄까 초능력으로 또 히말라야 가셨네요. 이번 여행도 이번 여정도 굉장히 멋진 여정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는 정말 그 얘기 한 번 더 하겠죠. 네, 그러면 전 차량에 가서 가볼게요. 출발하니 그러면 안녕. 아, 혜빈이 오랜만에 봤다. 아, 혜성이가 그 이제 막내구나. 아, 저희 사무실에 아 막내는 아닌데. 그냥 뭐 어린 편에 속하니까. 여전히 제가 군대 있을 때 동안에 또 똑같아요. 활기차서. 이게 저기 솔미는 왜 영상 편지? 결혼 바빠갖고. 아 결혼이 이때 영상 편지를 보내야 진심 우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정말 가장 바쁠 때 아니에요. 가장 긴장이 될 때. 이 순간에 우리를 생각해야 되는 거 맞지 않나? 서운하다. 솔미야, 서운하다. 다음 정글 스카이라이브로 같이 들어오는 걸로. 남편분과 함께 드레스 입은 상태로. 끝! 고맙습니다. 주무세요. 주무세요. 와, 너무 춥다. 들어가세요. 안녕. 네. 멀고도 추운 이곳 히말라야에서 그리운 얼굴들을 만났으니 다들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을 텐데요. 오늘 밤도 많이 춥겠지만 모두 좋은 꿈 꾸세요. 다음 주 정글의 법칙인 히말라야 마지막 회. 정환이 형! 난 꽃도... 왜? 여성 스태프들을 위한 가시를 해야 돼 우리. 이제는 성질 나빠. 그러니까 제가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애가 타죠 지금. 정환이가 더 불러. 아 그래요? 아빠! 밥 먹었나?
윤발이네.